잘못 잡았다. 앞에 발을 못 뻗네. 아, 이런 재수가 없나. 한 와하카까지 5시간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또 부지런히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Yeah.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선인장들이 진짜 빼곡하게 있습니다. 종류별로 이런 건 태어나서 처음 보네. 너무 신기하네. 창문 쪽에 앉았어야 됐네. 와, 정말 멋있다. 와, 이거 처음 보는 뷰입니다. 하고 진짜 계속 감탄하게 되네. I forget your name. Juno. Yes. No, sorry. One more. Last time. One more. Juno. No. I can't remember. Hokabe. Yes. Wow. Very difficult. You know. You make. You need hoki. Hoki is good. Actually, my mother sent me hoki. Hoki, do you? Yes. 아, 드디어 오아카 도착했습니다. 1시 20분 출발해서 6시 50분이니까 넉넉히 그냥 6시 걸린다고 보면 되는 것 같고, 지금 터미널 주변 분위기는 그 버스에서 만난 우리 하카베, 정말 착한 친구가 말하기를 버스 주변 조심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빠르게 나왔는데 약간 분위기가 확실히 인도랑 비슷합니다. 여기는 더 그래서 지금 일단 숙소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약간 좀 어두컴컴하니 주변이 조금 우범지대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 엄청 위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체크인 했고 밥 먹으러 나왔는데 여기가 분위기가 좀, 이게 전체적으로 그 확실히 어두컴컴한 느낌은 있어요. 그 큰 빌딩이 없고 하니까 저보다 작은 상점들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그렇게 막 안전하다는 느낌은 안 나는 그런 느낌인데 모르겠습니다. 뭔가 밤보다 낮이 더 기대되는데 지금 뭔가 어두우니까 분위기를 잘 모르겠어. 동네 분위기가 원래 어떤지를 잘 모르겠어. 낮에 좀 크게 한번 둘러봐야지 도시 분위기를 좀 알 것 같아. 지금 이렇게 하니까 뭐가 뭐든지 뭔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 너무 잘 나오는데? 와, 일단 비주얼은 개미쳤다. 와, 진짜 맛있다. 와, 근데 여기 진짜 이쁘긴 하네. 내가 너무 지금 이런 비슷한 이쁜 것들만 봐서 좀 묻어내진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도 그 와중에 와, 여기 진짜 이쁘대 할 정도거든요. 와, 여기 여자친구랑 같이 오면 진짜 여자친구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새삼 신기하다. 푸에블라가 진짜 조용한 동네였구나. 멕시코 사람들은 하루를 늦게 시작하고 하루를 늦게 마친다고 하는데, 오아카도 약간 그런 편에 속한다고 하는데 확실히 근데 그런 것 같긴 해. 이게 멕시코 도시 시티는 낮부터 바빴는데 과나와투도 그렇고 저녁쯤부터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소도시일수록 그런 경향이 되게 심해지는 느낌? 뭐 나쁜다는 건 아니고 사람이 어떤 동향이겠죠. 움직임의 동향. 애기들도 많고 어린이들도 많고 관광객이 진짜 많아요. 멕시코 여행지 중에서 관광객들이 특히 외국인들, 서양권 애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 한국 사람 이나 아시아인들이 제가 못 보는 건지 정말 눈에 안 보이네요. 좀 같이 좀 이렇게 놀고 싶은데, 왜냐면은 가끔 이제 한국말로 입 털고 싶을 때가 또 있거든요.
블링블링하고 반짝이는 건 어디 멕시코든 다 똑같아가지고 사실 지금 크게 감흥은 없고 낮이 궁금해요. 이 와카 도시 자체의 낮의 느낌이 좀 많이 궁금한데. 와, 뽀송뽀송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기분 좋네. 여기가 제 호스텔이고요. 여기 제 자리고 남자 셋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다 착해가지고 오늘 한번 같이 한잔 할 것 같아요. 머리도 오늘 머리를 좀 자르고 아 오늘 저 동네 구경 좀 하고 머리 좀 자르고 시장 좀 갔다가 뭐 일단은 와하카 전체적인 도시 분위기 좀 보려고 합니다. 할 게임 때리고 싶네. 아. 잘 죽이래. 이야. 나왔습니다. 뭔가 카레 같이 생겼는데 몰레라고 하는 여기 아까 전통 음식이고요. He's a Spanish guy. Yeah. What time start? Twelve. Okay. 아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네요. 이게 오늘 11시에 이미 지금 11시 10분이라서 영어 가이드는 출발을 했고 30명 채워서 출발을 하는 거고 12시에 이제 스페니쉬 가이드로 조인이 가능하다고 이발이나 좀 먼저 그럼 해야겠습니다. 아 좀 싼 데를 이발할 수 있는 만한 싼 데를 조금 찾고 싶은데 아니 이 센터 쪽은 바바가 너무 비싸가지고 진짜 딱 한 100페소 내고 자를 만한 머리인데 이게 와 웨딩 촬영을 하네요. 와 너무 멋있는데 아무래도 센터 쪽에는 비싼 바버샵이 많아가지고 어제 그 뭐야 정류장 쪽 있죠? 그 약간 할렘가 느낌 그쪽으로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그쪽에도 없으면은 아무데나 들어가서 자르려고요. 아 너무 아까워. 이 돈을 지금 뭐 300, 400 가면은 3만원, 4만원인데 한국에서도 지금 그 돈 내고 바리깡으로 내가 밀지 그냥. 이 아, 어제 밤에는 살살을 추던 곳인데 이렇게 예술 작품 직접 수공해 아니지 직접 그린 어떤 작품들을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판매를 하는데 구매를 해서 소장은 안 하는데 보는 건 좋아합니다. 와 이게 제가 좋아하는 알리브리해. 와 이 색깔 너무 미쳤다. 와 가격이 진짜 비싸요. 근데 와 Gracias. Thank you. Que ten buen día. 여기 상인분한테 머리 70페소면은 깎는다고 하는데 위치를 땄습니다. 오케이. 70페소라고 하는데 이제 아마 그 관광객 프리미엄 붙어서 한 100페소 정도 받을 거란 말이지. 100페소가 어디요? 뭐 Let's go 하겠습니다. 아니, 아저씨가 이쪽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아니 방금 어디를 들어갔는데 무슨 학원 같아.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돈을 안 받는데요. 이발하는 거를 이상하잖아. 그래서 나왔는데 저기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믿고 올라가 볼게요. 예.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컷? 오케이. 무슨 학원 같은데? 뭐야 여기? 응? 여기라고? 여기 아닌 것 같은데? Hola, ¿cómo está? Hello. Oh, I want cut. Yeah, haircut. 여기 아닌 것 같은데? Haircut? Sí, este, nada, unos 5 minutos. Okay. 얼마인가요? 밑에서는 돈을 안 받는다 하더라고요.
No, no. Why? Why? Training, just training. Uh-huh. Ah, see, see. Un poquito. Okay, okay. Can I cut this style? Okay, okay. Ah, 여기가 학원 같은 데 돈을 안 받는다고 하네. Good? Okay, thank you. I could. Yeah, okay. Okay, okay. 여기, 여기로 어떻게 추천을 해주신 거지? 무슨, 여기 실습하는 곳 같은데? 일단 나가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웃기네요. 아니, 그 아저씨가 미용실 70회서라고 했는데 여기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지도는 딱 여기거든? 아니, 한국에서도 안 해본 머리 실습을 내가 멕시코에서 해보네. 어우, 졸지에 실습 대상이 됐습니다. 약간 좀. 아, 제가 원래 이렇게 짧은 머리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사진을 보여주긴 했어요. 기대가 되긴 하는데, 돈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이건 잘못돼도 내 탓이다. 5분 정도 기다리려고 했는데, 한 10분 넘었는데, 그래도 기다립니다. 공짜니까. 올라. 제가 이거를 좀 찍어도 될까요? Gracias. 공짜 이발. 분위기 굉장히 재밌네. 진짜 학원입니다. 올라. 다 여성분들이랑 꽃밭이네. 똑같은 스타일로 부탁드립니다. 이 스타일? Gracias. 위에는 2mm로 부탁해요. 오케이. 아, she's a student. Student. Uh-huh. Okay. For the time? Yes, yes, yes. Yes, very good. I like it. Thank you. Bye. Thank you.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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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어, 부끄럽네. 이 여성분들만 가득한 곳에서 얼굴이 다 빨개지네. 아, 돈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돈을 드리면 또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게 기분 좋게 잘랐습니다. 바이바이. 게테인 부인디야. 아, 이제 시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살다 머리 실습을 내가 한국에서도 안 해본 거를. 아, 만족스럽네. 처음에는 손을 너무 떠시길래 뭔가 불안불안해가지고, 아, 조졌다. 제 뻥자니까, 그래, 그냥 만족하자 하고 있었는데, 어, 상당히, 아, 여긴가 보다. 저기 사장님이 말씀해주신 데 바로 옆이었네. 아무래도 잘 잘랐습니다. 만족, 엄청 개만족. 이게 지금 공짜인데, 실습생의 공짜. 저기 멕시코 시티에서 350에서 준 것보다 개인적인 만족도가 높다. 원래는 기르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기르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모자 쓰고 다니기도 힘들고. 아무튼 대만족. 하고 고기 시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먹는 거구나. 시기네. 얼래 얼래. 어, 고기를 정하는 거야? 오. 되게 좋은데? 예, yeah, 오케이. Okay. 아, 지금 이제 호스텔에 있는, 예, yes, 같은 호스텔에 있는 방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입수는
푸에블라에서 We meet Puebla, right? Yeah. Yeah. 푸에블라에서 만난 친구인데 진짜 우연치 않게 같은 방이었던 친구가 같은 호스텔에 딱 어제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오늘 이렇게 같이 저녁 먹으러 만나러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 루이스도 있고 이따가 또 아마 파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I have to go. 전망대를 오르기 위해 이 계단을 오르고 있다. 이 야심한 밤에. Are you okay? 이것도 나름 재미가 있네. 전망대에서 뵙겠습니다. 이 집 뷰 죽인다. 진짜 싼 집 같은데. 와, 집 잘 지켰네. 석자리. 와, 뷰 멋있다. 와. 저 집이 지금 딱 방 안에서 딱 컴퓨터 하면서 딱 뷰 보면 드디어 오른 길을 찾은 것 같네. 이렇게 잘 포장된 길이 있었네 이미. 우리 고생을 뭐 이런 골목골목으로 고생을 사서 했구만. 재밌었다. 아니 아직 더 가야 되지만 공연 같은 걸 하나 보네. 지금 터널 나와서 드디어 이 다리를 건넙니다. 야경 보러 가는 다리를. 여기를 이제 건너서 저기 앞에 이제 가서 보는 건데 사실 나 혼자였으면은 안 왔을 것 같아. 사람이 보일라나 모르겠네. 야, 드디어 왔습니다. 그냥 뷰포인트야. 뭐가 랜드 건물이 있거나 그건 아니고. 오, 굿잡 굿잡. 멋있네요. 구경 좀 하고 사진 좀 찍다가 또 내려가서 이제 내려가면 딱 이제 술 먹을 시간 될 것 같아. 굉장히 예쁘네. 미쳤습니다. 따라 겁나 많아. 와, 여기 이제 새벽 4시 반에 We have so much the best city ever. Why is Oaxaca the best city? Two things. First, 이제 새벽 4시 반 가운데 이브 클럽을 한다고 하는데 저랑 이제 룸메이트 저기 호스텔 메이트는 백 투 호스텔 합니다. 햄버거 하나 먹고 we back to hostel, right? Yes. Yes. Yeah. 저희는 안 갑니다. 너무 피곤해요. 햄버거 하나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놀았어요. 아.